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건강하시죠? 빨리 본론부터.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독서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좋아졌어요. 좋아하다의 반대말은 싫어하다가 아니니까 좋아하지 않았다로 할게요. 어느 순간부터 고독한 나의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책 읽는 순간이 좋아졌어요. 공간과 순간의 미라고 해야 되나?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요. 다른 공간에서는 또 다른 순간을 추구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라는 책이에요. 사실 제가 책 제목이 생소하거나 간단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이 책도 한동안 제목이 좀 헷갈렸어요. 우아하고 유쾌한 여자 축구였던가? 섬세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였던가? 죄송해요, 작가님. 그나저나 저는 스포츠 1도 모르거든요? 축구, 농구, 야구 등등. 그래서 이 책을 보자마자 흥미가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재밌다고 선물해준 지인분께 읽다가 포기했다는 말 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아주 재밌게 호로록 읽어버렸죠. 유튜브 다람쥐 생활 영상에서 이책 읽는 거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독후감 영상은 좀 늦었네요. 지금 와서 느낀 건데 왜이책 제목을 못 외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책 제목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써내려가는 축구 이야기는 내가 생각하던 축구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우아하면서 호쾌합니다. 우선 주인공은 김혼비. 작가는 김혼비님. 동일 인물이죠. 맞아요. 에세이예요. 저는 솔직히 에세이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읽으면서 되게 유쾌했어요. 막 피식피식 웃음이 나고요. 유치하지 않은 언어 유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작가님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의 첫 경기는 굴욕적으로 끝났다. 축구도 뭣도 아닌 신용은 질색이라고 단언했던 게 무색하게 신용조차도 아니었고 따라서 광의의 시뮬레이션 액션은 더더구나 아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시뮬레이션 액션 따위가 어울리는 엉망진창 플레이와 함께 이날 속된 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바람에 다리가 후들거려서인지 계속 정거리가 아픈 시늉을 내며 이상하게 걸어서인지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진짜로 절뚝이며 걸어갔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9번의 연습 경기가 더 있었다. 나는 그중 3번의 경기에 나갔다. 불행해도 그 경기들에서는 아무도 나를 거둬차거나 넘어뜨리지 않았고 아픈 정강이가 없어 공피할 핑계도 없었던 나는 공격 흐름을 2000번 끊어먹고 패스 실수를 3000번 저질렀다.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나의 성장에 희생의 제물이 되다니 무슨 죄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평범하게 축구를 좋아하던 혼비씨는 초개인주의 성향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축구는 팀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결심 끝에 드디어 아마추어 축구팀에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로 인생의 레벨을 차곡차곡 쌓아가요. 혼비 씨는 그전에 이미 다양한 사회 경험들도 보유하고 있었지만요. 근데요, 그 축구로 쌓아가는 인생 이야기가 제가 살면서 느끼는 점들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1도 모르는 축구 이야기인데도 왜 나에게 접목이 되는지 참 신기해서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서툰 나의 과거 시절이 혼비 씨가 축구의 기본적인 킥이라는 인사이드 킥부터 배우면서 걸음마를 떼는 모습 같았고 힘들어서 잠시 꾀를 부려볼까 고난했던 나의 시절이 혼비 씨가 싫어했지만 겪어보니 필요하다고 느꼈던 시뮬레이션 액션, 그러니까 스포츠의 오보 액션인 과한 몸짓으로 심판을 헷갈리게 하는 예를 들면 대충 넘어졌는데 엄청 아픈 척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우린 분명 인생에서 적당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없다고요? 아닐 텐데. 중간중간 주변 사람들의 포기나 중단도 있고 저는 동료들의 퇴사와 겹쳐 보였어요. 저 또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점점 사회성을 기르면서 팀에 화합되는 모습까지 정말 공감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체 왜 이리 센스 있는 필력을 가지고 계신 거냐고요. 옆에서 대화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혼비 씨의 축구 이야기를 단순한 운동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제가 대신 억울한 느낌이에요. 목적이 있는 참여나 적당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같은 취미는 아닐지라도 우린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인생은 선택의 순간들이니까. 제가 필드에 직접 뛰어본 적은 없지만 사람에 치이고 사건에 고민하고 목적을 갈망하고 성취를 바라고 이미 경기를 몇 번 뛴 것 같았어요. 그게 축구던 인생 이야기던 우연한 기회나 준비된 기회 무엇이 옳다고 볼 수 없지만 우연이었다면 금방 이를 테고 준비된 거라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연이든 준비가 됐든 잡은 볼이 경기마다 꼬릴 순 없겠지요. 또 하지만 인생은 경기의 연속이기도 하지요. 참 우아하고 호쾌한 에세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성들은 대다수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열려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스포츠라고 말하기에는 다들 너무 열정적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여기 있잖아요. 과연 혼비 씨의 최종 기록은 현재 어떨까요? 혼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용어라는 스토피지 타임. 당신의 스토피지 타임을 여러분들의 멈춰있지만 흐르는 추가 시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홀에게만 집중하는 시야보다 홀을 중심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의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해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번호 뒤에 제각기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 등 번호의 뒷모습이 앞모습이고 앞모습의 뒷모습이 등 번호인 사람들의 축구. 그동안 그들은 나에게 그냥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나서 축구가 끝나면 식사가 끝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아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간의 앞과 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패스. 참으로 미묘한 패스의 세계. 선수들도 이걸 본능적으로 알기에 관계에 이상 신호가 들어오면 유독 패스에 민감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축구인들에게는 패스인 게 아닐까? 싸워서 말도 안 한다라는 표현 대신 싸워서 패스도 안 한다. 싸워서 패스도 막 준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말이다. 내 축구 인생의 거대한 벽. 누군가는 월 패스를 하는데 나는 패스가 월이다.